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성환입니다.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여러분 유성환입니다. 수능 특강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. 뭐 저를 이미 아시는 학생들은 뭐 당연하게 이 인사를 받아들이시겠지만 저를 처음 만나는 학생들은 어 뭐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? 이럴 텐데요. 예 맞습니다. 파이팅 넘치는 강사 파워풀의 대명사 유성환입니다. 저의 간단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예, 뭐 그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역사 공부 열심히 했고요. 그다음에 지금은 남양주 동아고등학교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습니다. 한 8년 전부터는 EBS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강의 많이 찍었고요. 뭐 해외 파견 강사라든가 이런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더 궁금한 친구들은 뭐 포털 사이트나 여러 군데서 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대충 아실 거고요. 자, 이 수능 특강 세계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능 특강 세계사는요, 수능 개념에서 넘어오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. 선생님, 저는요, 수능 특강 그냥만 듣고 싶은데 안 될까요? 그러셔도 돼요. 네, 그러셔도 되는데, 수업을 그냥 쭉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괜찮은데 조금 힘들거나 조금 내용이 꼬이거나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 수능 개념에 가셔서 그 해당 강의를 찾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 그러면 저 수능 개념 들었는데 수능 특강 안 들어도 되겠네요? 그럼 안 돼요. 왜 안 되냐? 수능 개념이 좀 내용적인 정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수능 특강은요, 이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교재를 완전히 강의 안에 녹여낼 거예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빨리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은 완강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단 30강에 가장 빠르게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 커리를 타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제 강의 듣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잘 오셨어요. 이겁니다.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강의 들으시고 학교 시험 1등급 받으시면 됩니다. 자,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. 더 업그레이드 된 바로 마법 필기 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 여러 선배들이 입증해 주지 않았습니까? 이 마법 필기 노트는요. 예, 제가 이제 수주 준 것을 제 아내가 직접 선수 제작한 것이고요.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. 뭐 몇몇 학생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수능 만점이 충분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마법과 같아요. 왜 마법이냐? 시험 문제 이 답이요. 제 마법 필기 노트에 다 있어요. 그래서 이 노트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효율적이면서도 빠른 시간에 수능 특강 교재를 녹여내면서 이 진도 내용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것이죠. 이 마법 필기 노트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세 번째는요. 최근 5년간의 평가원의 기출 문제를 이 강의에 녹여내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배우면 이것이 최근엔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, 어떤 왕은 어떻게 표현해서 물어보는지 이런 것을 제가 강의 중에 녹여내겠습니다. 자,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네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. 저는 현장을 다닙니다. 재작년에 인도에서 여러분 타지말에서 파이팅 외쳐주었던 장면 잘 보고 계시죠? 많은 학생들이 뭐 감동받고 너무 좋았다 이러고 저도 타지마을 갈 거예요 라고 다짐하셨던 친구도 많고요. 다음 사진은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다 왔던 사진입니다. 일본사 수업할 때 당연히 이걸 바탕으로 할 것이고요. 자, 최근에는 제가 중국 시안 병마 진시황릉의 병마 용갱을 다녀왔죠. 여기서 여러분들 이번에 완세유 이벤트 또 외쳐 드렸었는데요. 또 많은 학생들이 이걸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냥 뭐 텍스트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생생한 그 세계사 현장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훨씬 더 좀 뭐 공부하는데 재미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선배들이 입증한 명품 강의입니다. 제 강의에 수강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뭐 제 수업을 듣고 뭐 50점 만점을 받았다. 뭐 세계사 최고의 선생입니다. 또 마지막으로는 예, 제 강의 듣고 뭐 세계사 능력 검정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었다. 뭐 여러 후기들 제 아마 그 공지사항에도 제가 같이 올려드렸을 텐데요. 선배들이 입증한 강의입니다.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 최선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바로 완벤트, 완쌤의 이벤트인데요. 지금 이 수능 특강 교재를 받은 친구들도 제 수능 개념을 완강하고 수기 열심히 올려둔 친구들 아마 제가 보내준 교재로 수업 듣고 있을 텐데 이번 수능 완성 교재도 제가 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30강 수업 들으시고요. 이 수업 듣는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주시면 돼요. 복습해 주시고 그 해당 강의의 간단한 후기
내용을, 그러니까 뭐 감정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좋았다, 어떤 게 인상적이었다. 제가 딱딱딱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그것을 간단한 복습후기에 올려주시면 총 30각이니까 25개 이상의 그 후기를 올려주는 친구들은 제가 베스트 마크를 달아드리거든요. 그 베스트 마크 해드리고 제 공지사항에 따라서 함께 해주신다면 제 수능 완성 교재도 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. 아니, 이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딴 강의 됐습니까? 어떻겠죠? 좋습니다. 다른 데 갈 생각 없고요.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. 저 유성환, 세계사는 유성환,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로 꼭 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1강 클릭해 주시는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. 1강에서 뵙겠습니다.